충주 진록발권 중종 4년 5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1509년 명정덕 4년 대간이 아뢰기를 천교에 이르기를 어사를 잃은 성종조로부터 종실에게 사급한 것이다 하셨으니 설령 그때 한두 사람에게 잘못 하사하였더라도 그 후에 사왕으로서 마땅히 대전을 준수하여야 할 뿐이요. 모름지기 선왕의 일시적인 사사로운 은혜에 구애되어 법을 삼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교에 대신이 큰 공이 있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사급한 어사란 죄인의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오 곧 패조에서의 비위로 얻은 것입니다. 대간이 이를 고집하여 논개하기를 여러 날 하였으나 윤화하시지 않으니 변백된 누가 성총에 싹틀까 두렵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비록 선왕조에 하사하신 바라도 후세 자손이 억지로 준수할 법이 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사급이 선왕조보다 여러 갑절이겠습니까? 성덕이 고명하시어 바야흐로 패조 때의 일을 이역하고자 하시면서 이 일을 고치지 않으시면 후세 어사는 모두 귀가 대족에게 돌아가서 백성은 그 일을 입지 못하고 나라는 그 세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증홍주로가 되시어 무릇 하시는 일이 후세 자손의 전칙이 되리니 지금은 비록 패가 없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패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그렇다. 충주실록팔권 중종 4년 5월 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구수용으로 능천부원군을 삼고 권균으로 겸 판의금부사 윤순으로 겸 지의금부사 지의금부사, 안당으로 겸 동지의금부사, 심정으로 한승부 의운, 정수강으로 겸 판결사, 허지로 홍문관 부결이 송징으로 사헌도 지평, 김정으로 부수찬을 삼았다. 충정실록팔권 중종 4년 5월 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광주 사람 문맹룰의 아내 소사가 나이 105세이므로 명하여 쌀 10섬을 내리게 하고 해마다 상전을 삼게 하였다. 춘조실록팔군 중종 4년 5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승지 송천희가 아뢰기를 성종대왕 실록청 감인관은 곧 정광필, 유희순, 손번, 이윤영, 장순손, 박열, 성 세정인데 이미 사유를 지났습니다.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그때 감인관이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광필, 윤희순, 박열 등을 불러서 그 소이연을 물으라 하였다. 여조판서 정광필, 동지중추부사 윤희순이 아뢰기를 실록 인출할 때제 좌판 위에 찍은 견양장을 관원 한두 번이 보아 잘못이 있으면 고쳤습니다. 그러나 임판이 많으므로 관원이 경질하며 고열하였는데 이 장을 어떤 관원이 감교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감인은 신등 4, 5인이 한 것으로서 착오가 있으니 대죄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세월이 오래되었고 재차 사유를 지났으니 묻지 말라 하였다. 춘조실록팔권 중종 4년 5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이 종인이 며칠 사이에 재차 승차벌로 아래요. 그 군주의 농공에 겹쳐 받은 사람이 있는데 본주에서 능히 천편할 수 없으니 천건대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충주실록팔권 중종 4년 5월 1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어살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충주실록팔권 중종 4년 5월 1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명하여 명년에 하나의 경기 곡물 압자 90수를 가암하게 하니 호조의 계층을 따른 것이다. 압자는 오리를 말한다. 충주실록팔권 중종 4년 5월 1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녕 김안국이 아뢰기를 어살 잃은 신등이 누차 아뢰었으되 윤화하시지 않으니 상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란 생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만일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면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었으라도 주어야 할 터인데 더구나 살림 천택의 이인은 조종조로부터 빈민에게 주어 그 생업을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날 패조에 있어 그것을 임금이 괴이는 집에 주더니 반정한 이후에는 죄인을 물건이라 하여 공신등의 집에 나누어 주었으나 신의 뜻에는
본디 비밀의 물건이니 도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아래서 들어 위에 보태는 것을 손이라 하고 위에서 들어 아래로에 보태는 것을 익이라 하였습니다. 백의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아래에 보태면 자연히 안부 종령할 것입니다. 상께서는 필시 이미 대신에게 주었으므로 어렵게 여기실 것이나 대신에게 녹을 더 보태주는 것도 또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비록 빈민에게 도로 준들 어찌 즐겨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국녹을 먹는 집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지 않음이 있었고 또 채소밭의 아욱을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었으니 모두 백성과 더불어 일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살로 내 수사에 사급한 것이 있으니 전하께서 이를 만약 먼저 빈민에게 주시면 대신이 어찌 태연히 소유하겠습니까? 하고 정은 성세창은 아리기를 어살은 곧 세민이 생리하는 자본이니 대신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대신 또한 백성이 가진 것을 취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무릇 민생의 이가 모두 권세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조정조로부터 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성종의 선정을 아직 모두 다하까 거행하지 못하시면서 어찌 일시적인 사사로운 은혜의 일만을 준수하셔야 합니까? 하였다. 안국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대신도 또한 빈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되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신 등의 아랫말을 삼켜서 반드시 청종하실 것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1호라도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면 결코 좋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근자에 1호가 서너라에 조금도 비올 징조가 없고 징후가 없고 가뭄이 더욱 심합니다. 비록 구원하는 그 교지를 내렸으되 조정에서 폐주의 어지러운 정치를 이어 패습이 쌓이고 오래되어서 한 사람도 말을 개진하는 이가 없으니 마땅히 그 자리에 있는 백녀로 하여금 각각 소회를 개진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영사 송일은 아뢰기를 어사를 조종께서 입법하신 것은 생민을 위한 개교였습니다. 상의에 이미 대신에게 나누어 내렸으니 도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시면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신의 생각에는 빈민에게 도로 주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호조판서 이 계담이 여기 있으니 계남이 특징관으로서 입시하였다. 반드시 상세히 알 것입니다. 하니 계남이 아뢰기를 어사른 여러 군 혹은 대신 혹은 충문부 동령부에 내린 바가 많습니다. 대전의 법은 빈민에게 주어 3년 만에 바꾸게 하였는데 신유년 사이에 국용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신과 성준 이극돈에게 명하여 어살세 거둘 것을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의사란 공력이 매우 커서 빈민이 할 바가 못됨으로 호강한 사람이 권문에 청탁하여 그 일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호강의 소유가 되기보다는 공가에 세를 거두어들여 국용에 보태는 이만 못하다고 여기어 이에 의논을 정하고 사슴시러 하여금 세를 거두게 하되 하사받은 살은 다만 고기만을 물고기만을 바치고 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각포의 만호가 받은 살도 또한 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개 국가에서 법을 세운 뜻은 오로지 빈민을 위한 일일 뿐이니 국가에서 전용하면 재물이 저절로 풍족할 것이며 세를 거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올 때 및 외인 야인을 괴양하면 오로지 이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였다. 안국이 아뢰기를 개남의 말이 옳습니다. 어사는 당초에 빈민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국가에서 만약 전용하면 재물이 저절로 풍족할 것이라 세를 거두지 말고 백성에게 주어도 됩니다. 하고 세창은 아뢰기를 성종자의 위로는 삼전이 계셨고 아래로 세자궁이 있었어도 용도가 부족한 걱정이 없었는데 다만 폐조에서 안에 폐행이 많아 용도가 절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고가 허갈되었으니 어사의 세를 거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악 문물이 크게 갖추어져 무릇 하늘이 한결같아 성종자의 예제도와 같으니 어사의 세를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개남이 아뢰기를 어살세 거두는 것은 폐조에서부터가 아니라 곧 성종조부터였습니다. 였다. 이 일이 또 아뢰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이제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침내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특근대 외방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안 내리기도 한다 하니 만약 곳곳에서 비 내린 장계가 다 올라오기를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이니 마당이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개문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사은부에 전교하기를 혼인의 사치를 금하는 것은 영갑에 분명히
하고 있지만은 근래 기강이 해이하여 사치가 날로 심함으로 빈궁한 사적이 폐속에 구애되어 능히 판비하지 못하고 혼기를 잃게 되니 거듭 밝혀 언금하라 하였다. 증종실록 8권 증종 4년 5월 1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편 김계가 아뢰기를 구수영은 사람들이 경천히 여기는 자입니다. 앞서 종이 품이 되었을 때도 사류가 기소하였습니다. 해조에 있어서 의롭지 못한 일에 비비를 맞출 사혼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 죄로서 하면 마땅히 현륙에 복죄할 것이나 협연한 공이 있어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보전한 것을 괴이쩍게 여겼습니다. 부원군은 반드시 숙덕 중망이 있고 큰 훈노가 있는 사람이라야 될 만한 것인데 수영이 어떻게 참남이 처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외람된 가자를 모두 빼앗아 버린 뒤에야 그의 왕법에 맞고 조정의 기강이 진작될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쇠쇠한 인하는 무사가 없다 하였으니 수영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규는 별로 출중한 제득이 없는 심상한 인물입니다. 대저 폐주의 하는 짓을 어기고 거스르지 못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아부하여 순종하는 자는 바로 권균입니다. 때문에 발탁하여 중품에 두었던 것이며 그를 내리어 보장하기를 내 일에 곡진이 좋는 사람은 경과 같은 이가 없다 하고 인하여 서대를 내리니 당시 사람들은 그를 어김이 없는 재상이라 하였습니다. 해조 이를 사람들이 감히 사사롭게 의논하지 못하였는데도 오히려 이처럼 운운하였으니 이로써 벌진대 그 외람되게 받은 자금은 도로 거두어야 하며 그 자금을 비록 추탈하지는 못하더라도 찬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찬성의 소임은 정성의 복음으로 정성이 결혼되면 올려 보충하는 것이니 권군이 정성될 만합니까? 이미 덕망이 없고 또 훈로도 없으니 마땅히 속히 개성하여 조정의 기강을 알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금부는 국가의 일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불행히도 큰 옥사가 있으면 어찌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외람되게 처하게 하겠습니까? 윤수는 출신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고 별로 제득도 없이 마침 폐조를 만나 품계가 정원에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제득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승품에 오르면 물론이 오히려 허용하지 않거든 하물며 폐조의 자격이겠습니까? 작업을 또한 거두어 고쳐야 하되 세월이 이미 오래요. 비록 추탈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금품에 맞겠습니까? 전교에 이르기를 판서와 금부는 다르다 하시니 상교가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조옥의 중함은 판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윤여림은 광패한 사람입니다. 일문 안에서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행하였는데 근래 내지로 관직을 제수하시어 동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비록 현능한 사람이라도 내지를 쓸 수 없겠거든. 하물며 미열한 사람이겠습니까? 성명한 조정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줄을 어찌 애떳하였겠습니까? 폐조에 있어 인하되는 소인을 많이 쓰다가 마침내 화폐를 보았으니 명기는 사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림의 성명을 상께서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이는 곧 간알하는 폐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근대 괴이 공론을 조쳐서서 머지않아서 회복됩니다. 하고 헌납 유부는 아뢰기를 구수영은 아침으로 총에 받은 신하입니다. 그가 폐조에서 한 일을 모두 논할 수는 없고 큰 것만을 들어 말하면 미녀를 바쳐 폐조에게 여색을 탐하게 하여 마침내 화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반정할 때 마땅히 사혼과 더불어 함께 현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반정하는 날 마침 부른 사람이 있어 공신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인이 분노하고 있으니 마땅히 작업을 모두 빼앗아 종신토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권규는 내신으로서 임금을 인도하여 흉포하게 만드니 반정할 때 사람들이 모두 사혼과 더불어 함께 주륙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 능이 이공의 홍화하는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물며 의금부는 비록 찬성과 같지는 않지만 조옥을 어찌 가벼이 할 수 있습니까? 참근대 속히 채직시키소서. 윤수는 출신한 지 오래지 않아 품계가 정원에까지 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반정한 뒤에 작업을 빼앗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거늘 하물며 의금부가 되겠습니까? 폐조에 의해 아첨으로 총애받은 사람이 징계되지 않으면 뒤에 감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윤여림은 소행이 광패하여 쓸 수 없는 사람인데 내지로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옛날에 사봉 묵칙이 있었던 것은 시세의 일이니 청컨대 속히 개정하소서. 무릇 칠한 흥망의 자체를 성감으로 훤히 비추실 것이오니 임금이 과실이 있으면서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큰 걱정이 됩니다. 옛날 성탕이 허물 고치기를 인색하지 않은 것을 후세에서는 읽었습니다. 성명한 조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상교에 그가 비록 노열하나 군자감 주고야 될 수 없겠느냐 하셨지만 신은 생각하기를 광패한 사람은 비록 작은 소임이라도 맡겨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전국의 중임이겠습니까 하고 여깁니다. 결단고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의사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충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송일 안당 등이 아뢰기를 유경의 범장한 일은 면포 육태 일척입니다. 일척은 곧 30여필인데 작물을 개선하여 형률에 비추면 죄가 교형에 이릅니다. 율문에 이르기를 중증이 명백하면 곧 문추하여 옥을 이룬다 하였으니 이른바 중은 세 사람이 이상입니다. 유경의 일에 관계된 사람은 서리, 나장, 석금 등 세 사람이고 석금의 공사에 이르기를 한 척의 면포는 30여필이지만 나머지는 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장죄는 6급이 있는데 무슨 장죄라고 분명히 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상께서 반드시 옥사에 유의하시니 신등도 또한 의사한 것으로 죄를 정할 수 없거든 하물며 조사가 사죄에 이르는데 죄를 분명히 모르고서 단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농사 때이므로 범한 일을 남문하는 것도 또한 배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헌부로 옮겨서 따로 조사를 보내어 주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형벌은 죄에 합당한 뒤에야 단죄할 수 있다. 유경의 공사는 도로 헌부에 옮기고 강명한 조사를 가려서 결함 어사를 발견하여 추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2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창간 이세인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양기는 외척으로 마침내 독약을 올리는 악을 행하였으니 두렵지 않습니까? 왕씨는 서한을 망치고 양씨는 동한을 망치니 망칠 수 있었던 까닭은 성호 사서로서 사람들이 배척하여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마땅히 거울 삼아 경계하여 할 바입니다. 하고 검토관 김영은 아뢰기를 양기가 이고 두교를 모두 배척한 뒤에 임금 무시하는 마음을 다하였으니 현신이 국가에 관계되고 외척이 권세를 잡게 하여서는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독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2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재차 구수영, 권균, 윤순, 윤여림 및 어살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좌찬성 권균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이 합당치 않음을 논하는 것은 매우 옳습니다. 신도 또한 합당치 못함을 스스로 알고 굳이 사형하였으나 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폐주가 어렵지 못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신이 이에 순종하였으니 어찌 그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하겠습니까? 찬성의 중임은 지혜행이 출중하고 연덕이 매우 높은 사람 아니면 외람되이 처하지 못합니다. 신은 재덕이 없고 나이 또한 매우 적으니 어찌 능히 소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의금부도 또한 중요한 지위이니 아울러 청컨대 사양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폐조 때 누가 순종하지 않았겠는가 이 때문에 재직하여서는 안 된다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부호군 이 중걸은 전에 절도사가 되어 관하 군사를 사사로이 사약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일이 발각되어 파직당하여 되었더니 마침 사면을 만나 죄를 면하였으나 물론은 비난합니다. 사제감정 최연손이 전에 함량군수로 재임했을 때 불법을 많이 행하다가 폐로가 되었는데 이런 비로 가라앉았지만 어떻게 승진하여 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착한데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여림의 이런 하교한 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여림은 곧 대비의 본종,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 녹을 끊지 않고자 했어. 정목에 명하여 상당한 관직에 의망하게 하였더니 이조에서 군자, 주부에 의망하였다. 인물이 비록 졸렬하나 군자, 주부야 되지 못하겠는가? 이 충고는 당초 형률에 따라 파직된 것이 아니었고 또 파직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서용한들 어떻겠는가? 최연소는 일찍이 이미 발명되었는데 영영 폐기하겠는가? 나머지는 아울러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종실록 80 충종 4년 5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절도사가 치계하기를 전라도 조선 40척이 바람에 떠내려 가기도 하고 혹은 침몰하기도 하여 사람이 많이 익사했습니다 하였다. 충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이부의 첩 이비가 덕은감과 통관한제는 장일백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부는 친속끼리 서로 간통하였으니 부와 비는 육촌이다. 참컨대 전라도 관찰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소서. 덕은감의 조율은 어찌할지 취품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이부가 친속끼리 서로 간통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의금부로 하여금 나포하여 주문하게 하고 나머지도 또한 아랜대로 활하였다. 부는 곧 이과의 아우이니 연좌되어 강진의 기한가 있었다. 충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앞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순천부사 이공신은 나간 관비로 첩을 삼아 관아 안에서 거느리고 살면서 미포를 많이 주었습니다. 관련된 자도 이미 승복하였으나 공신은 불복하니 참컨대 건부에 내려 치고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경성 동쪽 심리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 숙천 순안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탄환과 같고 작은 것은 세 알만 하여 화곡이 태반이나 손상되었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앞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6일 성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지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박계금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일찍이 판사를 지냈습니다. 참건대 군직을 제수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소서. 문왕이 늙은 이를 잘 봉양하니 사방에서 귀의하였다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계금을 군직에 붙이라 하였다. 90이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앞에 이를 아뢰고 또 헌부가 또 아뢰기를 성공감정 이수는 본래 행금이 없는데 지금 승진하여 정이 되었으니 장관에 맞지 않습니다. 참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수는 현부는 알 수 없으나 도적을 잡은 공을 농공하여 정으로 올린 것이니 안 될 것이 뭐 있는가? 나머지는 아울러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6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정시에 뽑힌 유생 중에 생원 김학정이 어뜸을 차지하니 명하의 회시에 직부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권홍 대사관 최숙생이 앞의 일을 논하여 아뢰었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어사를 빈민에게 주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대신에게 내린 것은 일시의 특혜이오니 청컨대 대전을 조처서서 신 불령은 아직 굳이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대간이 공론을 들어 논하니 망설이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사리는 비록 법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조정조에서도 또한 반사한 예가 있었거나 더구나 죄인을 물건으로서 대신에게 나누어 내린 것이고 세월도 또한 오래였으니 추후하여 거둘 수 있겠는가 하며 순정이 아뢰기를 조정조의 사회는 한때의 사은이고 대전은 곧 만세에 동행될 법이니 굽혀서 써서는 안 됩니다. 하사받은 사람인들 어찌 국가의 공물을 깊이 자기의 소유로 하고자 하겠습니까? 하였다. 숙생이 아뢰기를
관작이 높으면 아랫사람이 공경하여 복종하고 관작이 높지 못하면 아랫사람이 가볍게 여깁니다. 세종조에 있어서는 관작이 극히 귀하여 비록 성종조에서도 또한 미치지 못하였는데 폐조에 이르러 외람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100가지 법도가 새로워지는 때를 당하여 어찌 이를 인습하겠습니까? 하고 홍이 아뢰기를 제왕이 정사하면은 사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은 성종조에 아직 조정에 쓰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때 명망했던 조관을 보면 출신한 지 17년, 18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야 부정이나 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안에 부정 및 정에 오르니 이는 어떤 정체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단.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경양관과 대관이 관작 빨리 승진하는 패단을 말하니 그 말이 매우 합당하다. 나 또한 듣건대 세종 성종조에는 관작이 존귀하였다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이에 앞서 이미 전조에 이 뜻을 유시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하유하는 것이니 사만을 계산하고 자급에 따라 승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앞에 이를 아래니 전교하기를 재상은 경이하게 진퇴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근본은 옥송이 쌓여 체류되었으니 권근과 윤수는 아울러 채직하라. 윤여림의 이런 녹을 잃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였고 대관이 아랜 것은 공론이었다. 어찌 사사로운 것으로서 공명된 것을 폐하랴. 옛사람이 이르기를 허물고치기를 아끼지 말라 하였으니 그도 또한 개정하라. 이충걸 최연손 이수는 아울러 채차하라.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록 관절이 낮은 사람이라도 논하에 채직하는 것이 미안스럽거늘 하물며 재상의 진퇴는 더욱 쉽지 않으니 주인은 모름지기 참작하여 뒷공론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의금부당상 의명할 때 신중히 간발할 것을 이조에 말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작년 김한국 헌납 여부가 아래기를 권규는 다만 근부만 채직하고 찬성은 전과 같으니 일이 몹시 전도되었습니다. 하고 또 지수영 등과 어사의 일을 아래였으나 모두 유능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김영이 아래기를 천심은 임금을 인해하는지라 크게 무도한 세상이 아니면 반드시 제의를 나타내 보여서 제왕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늘 가뭄을 인하여 정전을 피하고 어선을 감하시니 하늘의 경계를 근심하심이 지극합니다. 신이 듣건대 이달 14일에 우박이 내렸다하니 무슨 재변의 징험인지는 적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 그 말미암은 바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경건하는 실제를 더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우박 내린 일을 들으니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관상감에 물어서 아뢰어라 하니 장원에서 관상감에 물었으나 관상감도 또한 알지 못하여 곧 회하문 밖에 달려나가 묻게 하였더니 14일에 과연 우박에 내렸는데 형상이 콩과 같았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장순선으로 지의금부사를 겸하게 하고 박열로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허지로 사헌부 집병 한효원으로 홍문관 부결의를 삼았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그런데 전라도 조선이 폐몰되어 만기가 2만석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사의 녹봉을 모두 군자창에 자리하게 되니 무릇 감생 감록할 사이를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소서. 그리고 양계의 참사와 만원은 청건대 내금이와 겸사복으로 착연하여 그 과로 인하여 녹을 받게 하고 수령은 참사와 만원의 군직 채알을 붙이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원성부사 이승경은 두 팔이 막 깡 말라서 활시위를 당길 수 없는데 그분은 정로의 요충입니다. 장수가 병이 있으면 일이 나을까 두려우니 승경을 채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팔이 꽉 말라서.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학이란 경년의 쌀에 맛 녹직 감생할 일은 선례를 상고하여 마련하고 양계의 참사와 만호의 일은 의논하라 이순경의 병 여부도 또한 물으라 하였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1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여원부원군 송일이 아뢰기를 신이 온성부에 이르렀을 때 이순경이 예수의 차작이 없고 기거가 자여함으로 신이 괴이하여 묻기를 그대가 질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참말인가 하더니 대답하기를 역절풍으로 낮에는 그만하다 밤에는 아픕니다. 정사하고자 했으나 조정 공론이 두려워 아직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역절풍은 류마티스 및 통풍을 말한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19일 경술 4번째 기사 대간이 구수형 권균의 일을 아뢰기를 사람 쓰면 잘못이 있으면 정전 어피하고 선을 감하는 것은 한갓 허문이 될 뿐입니다. 금일 우박이 내리고 오래 감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어찌 사람 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르기를 상 홍양을 삶아야 비가 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홍양은 재물을 잘 관리하는 신하였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수확을 수용이겠습니까? 공부는 모르긴입니다. 그래서 폐수가 된 내정에 불러들여 술을 마시며 즐거워한 일이 있었으니 비위 맞추기를 극하게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와 같았겠습니까? 어살은 법을 들어 아뢰었는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 윤호하시지 않으니 결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적에 성인은 버리는 물건이 없고 왕자는 사람을 거절하기를 중요한다 하였다. 비록 작은 벼슬 아치라도 가볍게 끊어서는 안 되거든 하물며 대신을 폐기하겠는가? 폐주에게 아부여 순종하는 것은 권균에만 그치지 않는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 춘추를 강하였다. 참찬한 이세인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평공이 혼혹하기까지는 아니하였지만 시인이 세자를 죽였고 또 화합비를 쫓아냈으니 환시의 화는 참혹합니다. 아니 영사 송일이 아뢰기를 지금 중원에서는 환시 마영성 곡대용 유웅이 용사하는데 조정 대신이 조처할 바가 없어 관 밖의 군민이 거의 모두 반란합니다. 예로부터 환관이 용사하면 반드시 큰 화가 에 빠졌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 점은 아뢰기를 신이 명나라 서울에 갔을 적에 보니 환관 유군 곡대용이 권세를 독점하였습니다. 마침 6월에 익명서 사건이 발생하여 만주의 선비를 더위에 국문하니 더위를 알아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퇴학생들이 상소한 뒤에야 석방하였는데 조신들이 모두 유군의 집에 가서 살해하니 그 권세가 융성한 것을 알만하였습니다. 어떤 유생이 신에게 귀국하는 환관 대우가 어떻소 하고 묻기에 다만 물 뿌리고 비지를 맡았을 뿐이다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칭찬을 입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뒀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종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신유년에 조선 48척의 실은 쌀 24,806석이 뒤집어 빠졌으나 녹봉 감한 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녹봉 감하는 것은 옛 예가 없으나 다만 그늘의 우의정이 말하기를 조선이 많이 낭패되어 국용이 넉넉하지 못하니 마땅히 녹봉을 감하여 비용을 들여야 한다니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8권 증종4년 5월 20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군직 가운데 공 없이 녹을 먹는 사람은 이에 앞서 모두 도태하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위부장과 수문장, 명성, 감역으로서 모두 공 없이 녹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노직만이
이른바 소찬이지만 국가에서 노인 봉양하는 제도를 폐해서는 안 되며 또 비록 이를 감안다 해도 남는 숫자는 실상 얼마 안 됩니다. 동서반 6품 이상 녹봉 감할 일을 청와대 호조와 함께 의논하여 서산이 전개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1일 임자 7번째 기사 평안도 귀성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밤알만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안차성이 아뢰기라. 신이 듣건대 함경도 여러 능의 참봉을 아리로 임명한다 하니 자모 선조를 공경하여 받드는 뜻이 없습니다. 아리는 곧 토관이니 그가 능히 잘 단속하여 인사하겠습니까? 그도에도 또한 사족 중에 엄유가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을 차임하면 봉선하는 의의에 맞을 것입니다. 아니 영사 송일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곧 왕업을 일으킨 곳으로 선조의 능심이 계시니 국가에서 봉선하는 뜻으로 말한다면 서울의 조관을 차견하여도 좋겠습니다만 대전의 법이 아니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도의 업류도 합당한 사람을 가려서 자정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련에서 안처성이 송일의 말을 들으니 매우 내 뜻에 맞는다. 전자의 군액을 위하여 이 일을 건백함으로 그렇게 하였다. 무릇 조정을 위하는 일은 처음에는 비록 경건하여도 마지막이란 반드시 세미해지거나 하물며 처음부터 공경하지 않으며랴. 아리는 본래 염치가 없는 사람이니 그가 공경스럽게 받들 수 있겠는가. 서울의 조사 및 토착 업류를 가려 차임하는 것이 편리한가의 여부를 의정부 육조판서 판윤 이상에게 의논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대전은 훼손시키면 안 되는데 근래 하나의 법이 제정되면 하나의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또 훼손시키니 어찌하여 분경을 이와 같이 심하게 하는가. 선왕의 법을 준수하는 이만 못할 것이다. 아니 정원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만약 폐해가 생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선왕의 법을 지킬 뿐입니다. 다만 시대마다 마땅한 것이 따로 있으니 반드시 예법에 얽매일 것도 아니고 또한 분경하에서도 안 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무릇 의득은 부득이 골정에서 회의하여 상확하여 할 일 이외에 기뇨하지 않은 일은 청와대 성종조의 예의에 의하여 육조판사는 각각 그 난관으로 하여금 수의하게 하고 의정부의 동서벽은 사인이 부원군 이상은 주서 할림을 보내 수의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난관을 불러 수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2일 개축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2일 개축 네번째 기사 대간이 앞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단천사람 전만호 황계동의 종이 부에 고하기를 군수 정사그리 그 주인은 타살하였다니 청와대 조사를 보내어 국문하소서 하니 명하여 박호겸을 보내었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벽동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손바닥 같고 작은 것은 계란 같았으며 운산에도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추자와 같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희천에 후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밤알과 같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4일 을명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남치명의 주안을 조율하여 아래니 그대로 윤호하였다. 치명은 성군감 주부가 되어 태실의 역사를 감독하였는데 상지관 서문지와 더불어 군인에게 면포를 징수하여 착복한 일이 발각되어 함께 장범으로 기록되었다.
증조 16, 8권 증조 4년 5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 16, 8권 증조 4년 5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전교 확인을 함경도 여론원의 참봉은 본도의 엄유로 합당한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되 체임한데 충군할 만한 자는 역을 정하여 군에게 감모되지 않게 하라 하니 유순정의 의논을 조준 것이다. 또 전교하기를 백관의 녹봉은 감하지 말고 해조로 하여금 패선의 곡물 수량 및 현존한 국조를 계산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노공필의 의논을 조준 것이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4일 을미오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양계의 수령 첨사 만호의 녹봉 추위 할 일은 여러 의논이 가지 않으니 유순정이 아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 지평 유은이 앞의 일을 아뢰었다. 숙생이 또 아뢰기를 기전 백성은 생곡초를 납품하느라 매우 괴로워합니다. 사복시의 말및 홍은 곧 말을 청컨대 그 수를 헤아려 감하게 하소서. 각관에서 기르는 수우도 나라의 이익이었고 백성에게 해만 있으니 또한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도의 강목장 말은 군사에게 내어주어 조수 파괴하여 길이 잘든 것이 있으면 나라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주어 위급할 때 쓰게 하소서 하였다. 근조 실업팔군 중종 4년 5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서 최숙생이 아린 사복시의 말및 홍원곤 말을 헤아려 감할 것과 여러 목장의 말을 군사에게 나눠주어 조습할 것, 수우를 버려야 할것 등의 이를 가지고 지포만이 전교하기를 해주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한승부 의원 성윤조의 졸기 윤전은 공변 되고 맑아서 멸망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아주 애석하게 여겼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5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6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6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무릇 분배되어야 할 사람은 나이가 비록 차지 않더라도 배수를 미리 정하면 그 고을에서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데려가는 것이 예입니다. 유방 신숙은 윤구 등의 자제로 나이가 차지하는 자는 그때 미처 분배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추후하여 유배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방의 아들은 당초에 분배하라는 하교가 없었으니 어찌 추론하겠는가? 윤과 신숙은의 자제는 무슨 죄고가 있는가? 처음 분배할 때 조정에서 대의로서 말하기에 부득불 그렇게 한 것이거늘 한면 나이가 차지하는 사람은 추후하여 죄 주겠는가? 지금 바야흐로 가문이 어찌 원민이 저그리야?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박원종이 의논드리기를 신숙은 신수영 윤구의 아들로 이미 분배된 자면 그만이나 그 나이가 아직 차지하는 자는 무릅지기 분배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한제가 이미 심하니 수군들의 족치는 친소로 논하지 말고 모두 마땅히 특방하소서 하니 이를 조차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찬가 성몽종이 아뢰기를 임금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래 사람이 감히 가난한 정성이 없어 상하가 서로 막혀 나라 일이 굴러집니다. 구수영의 이런 마당에 속히 청납하셔야 합니다. 폐조의 황음은 수영이 인도한 것입니다. 폐조의 천사가 왔을 때 신은 종사관이 되고 임사홍은 원접사가 되었는데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적에 홍준을 많이 뽑아와서 소장을 씻겨 버려 앉히고 구수영을 청하여 그 고하를 정하여 들여보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여색을 올린 것은 수영이 인도한 것입니다. 대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일을 아뢰고 간언이 또 아뢰기를 홍주 목사 이세홍은 출신으로서 가려 보낸 사람인데 백성을 학대함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추구하여 파직시키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세홍은 개차한 뒤에 추구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6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7일 모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신상
정은 성세창이 앞에 이를 논하여 아뢰었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어살은 신도 또한 받았습니다. 대전으로 보면 어살과 시장은 과연 사살의 점거에서는 안 되니 대관의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년에 조선이 연달아 패물하고 금년에 더욱 심하여 국용이 넉넉지 못하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신의 뜻에는 아산창에 납부되는 것은 경창에 납부하게 하고 덕성창에 납부되는 것은 아산에 납부하게 하며 영상, 법성 등의 창에 납부된 것은 덕성에 납부하게 하여 차례차례 주위에서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옮기면 육수하는 폐단은 혹 있을지라도 배설하는 걱정은 또한 제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경산도 전세도 또한 충주 가흥창에 납부하는데 정도가 혹 12여일에 이르는데도 전수하는데 한매 전라도는 아산까지 거리가 이와 같이 멀지 않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자의 이거군 일찍 이 논의를 의논을 건의하였으나 성준이 불가하다고 하여 그 의논이 마침내 그쳤습니다. 청컨대 극균의 의논에 의하되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수합하여 낭패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7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우성지 송천희가 아래기를 박원종이 경련의 사렘바 전라도 전설을 주의하여 수납할 일은 어찌합니까? 하고 이어 아래기를 신이 덕근데 조선이 폐몰한 것은 오로지 큰 배로 무겁게 실어서 바람을 만나면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선 같으면 선체가 작아 신는 총량이 겨우 3,400곡이어서 대양에서 국풍을 만나더라도 운전하기가 매우 편리하여 패복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사선에 의하여 선체를 작게 하고 가볍게 실으면 혹 바람을 만나 패몰하더라도 그 일런 곡식이 또한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도승지 성몽정은 아래기를 조전할 때 한 사람이 차사오니 암령한 배가 3,40척이나 되어 해상에서 행선할 때는 될수록 일제히 출발하고 일제히 정지하게 되니 갑자기 붕파를 만나면 호령에 구속되어 각자 편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패몰되기가 쉽습니다. 만약 조선이 선체를 작게 하고 차사원을 많이 정하여 나누어 운반하여 계속 출발하면 혹 바람을 만나더라도 그 이미리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참가하기를 정부 당상 부원군 및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7일 모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도적이 장덕궁 내탕고에 들어 자물쇠를 제거하고 봉암을 쬐어 금, 은기 및 재단 등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는 외간 사람이 소위가 아니며 또 조종조에 없던 일입니다. 4월 20일 이후 궁을 지킨 환관 등을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문하라. 그리고 지상고 환관 조익은 그저께 순심이 무사하다고 와서 아뢰었으니 아울러 검부에 내려 주문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7일 무어 네 번째 기사 명하의 선장관 및 의금부 낭청을 궁지킨 환자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의심될 만한 물색을 수색하니 정원의 아렘을 조춘 것이었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7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이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7일 무어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7일 무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고농 헌납 유부가 앞에 이를 농계하였다. 부가 아래기를 어사람 만약 공공한 백성에게 허렵지 않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농계하겠습니까?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만일 궁핍하며 마땅히 창념을 열어 진율하여 하겠거늘 하물 백성의 소유를 빼앗아 대신에게 줍니까? 옛적 성제 명왕은 산에 금을 버리고 구렁에 구슬을 던졌는데 말세에 이르러서는 다투 이의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무제는 배와 수레를 셈하고 당덕종은 차와 소금의 이익을 독점하니 이를 역사에 적어 후세에 경계를 남겼습니다. 조정에서는 어살이 호강의 독점하는 바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에게 줄 것으로 대전에 실어 놓았으니 마땅히 조정의 현장을 조차야 합니다. 근래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모두를 백성에게 편리한 정사를 강구하여 행하시나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지 않아 민막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신이 덕근대 경기의 물산 공납을 감독하는 사람을 역성으로서 차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욕심이 많고 앞길이 없는 사람이어서 각 고을의 진상을 그 뇌물이 많고 적은 것을 보아 받고
물리고 하니 수령은 뇌물이 후 화지 못할까 두려워해 백성을 침호하여 받침으로 승이 된지 오래지 않아 큰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는 성명의 모족이니 감사와 도사가 순행할 때 인근의 수령으로 하여금 공납을 감독케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각도의 공안은 상정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산은 무상한 것이어서 혹 옛적에는 생산되었어도 지금은 생산되지 않으며 혹 지금은 생산되는 것이 옛날에는 생산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산사슴 같은 것은 그 값이 면포 70여필이 이르니 이는 모두 민간에서 나오는 바로서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근대 공안을 다시 상정하소서 하고 홍은 아뢰기를 신은 아뢰고자 하는 일이 있어대 법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예 취재는 거의 모든 시정 사람인데 북방은 방어가 기묘함으로 무신을 가리어 착연하고 남방은 방어가 헐함으로 무예의 잡류를 보냅니다. 그런데 북방은 이를 도모할 일이 적고 남방은 이를 도모할 일이 많으니 무예인을 남방에 착연하는 것은 그 욕심을 이루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사를 놓아 보내고 그 값을 거두어 방어가 허술한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모두 무신으로 가려 착연하되 만일 출신이 부족하면 무관에 응시하였던 사람을 뽑아 착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전에 없는 일이니 마땅히 대신에게 수의하여 차결토록 하소서 하였다. 부가 또 아뢰기를 혼가이에 때를 잃어 엄량에 고르지 못한 것도 또한 감을 부르는 실마리입니다. 성종조에 있어서는 관에서는 자장을 지급하여 시집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나이 장성한 처녀가 집이 가난하여 미처 때에 맞춰 혼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계집의 원망이 3년을 가물게 한다 했으니 이치가 혹 그럴 것입니다. 마땅히 그 가정을 죄주어야 합니다. 근자의 조선이 많이 배몰하여 국비를 마땅히 먼저 생략하여야 할 것이니 전생서와 사축서의 충료도 또한 적당히 감해야 하겠습니다. 주관 황정에 이르기를 말은 곡식을 먹이지 않으며 달리는 길은 소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제 풀 먹는 때를 당하여 말에게 줄 콩도 또한 감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인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풍천부의 여기를 혁파하니 쇠잔한 고울인 때문이었다. 진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예 취죄는 대전에 실려있지만 그러나 시정의 사람에게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니 공물 개정할 일과 아울러 의논하라. 사축서 전생서의 충료와 사복시의 마료도 또한 아울러 적절히 감하라. 홍가의 때를 잃은 것은 해주로 하여금 건거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울 영고의 진상은 역성으로 감독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나이 30이 지나도록 혼가하지 못한 사람 모두 부모가 없거나 빈궁한 사람입니다. 만약 가장을 죄준다면 스스로 고발할 사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조로 하여금 스스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관에서 자장을 지급하면 위에서 가엾이 여기는 뜻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조에 전교하기를 나이 많은 처녀로서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화기를 손상하여 재앙을 부름이 반드시 여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안팎으로 하여금 널리 탐문 대전에 의하여 적절히 자제를 지급하게 하여 혼가의 때를 잃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허조에 전교하기를 근래 나라의 저축이 능력하지 못하니 사복시의 마료 및 사축서 전생서의 충료를 마련하여 감량하고 사복시의 말은 재원이 전관의 풀을 베어 먹이게 하고 각관의 생초를 적절히 감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김이 아홉 번째 기사 대간의 앞에 이를 아뢰었으나 유능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사관 윤경지평 허지가 앞의 일을 논개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충종실록 8권 충종4년 5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함경도 군사에게 군기 보급할 일은 순변사 송일이 이미 감사 병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왔습니다. 만약 다시 감사 병사의 의논을 기다린다면 일이 늦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순변사가 아랜 바에 의하여 보급하라 하였다. 충종실록 8권 충종 4년 5월 2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조문, 무예, 곡물, 계정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충종실록 8권 충종 4년 5월 2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이조 좌랑 신엄이 전라도 관찰사 홍숙의 어머니의 상언을 가지고 아뢰기를 감사와 수령이 마음대로 근친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검령이 있으므로 감히 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검령이 있으나 모자 사이에 창의가 간절하고 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이로서 감사가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와서 보게 하라 하였다. 충종실록 8권 충종 4년 5월 29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종실록 8권 충종 4년 5월 29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함종현령 이장은 전에 부장이 되어 군졸에게 외람되게 면포를 징수하였고 뒤에 비인 현감이 되어서도 불법을 많이 행하였으며 장흥고 주부가 되었으나 동료가 그 외람됨을 싫어하니 이 때문에 오랫동안 서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컨대 개차소사니 전교하기를 구수영 등의 일은 현재 수위하고 있다. 이장은 채직하라 하였다. 충종실록 8권 중종 4년 6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 장량 신상이 구수영 정균 및 어살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인물의 진퇴는 조종의 큰일인데 근래 탄핵까지 논박할 때 대신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의득은 사사로운 정의에 따르고 경연에서는 옳다 그르다 의논이 없으니 이는 몹시 불미스러운 기풍입니다. 하니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인물을 탄핵하는 것은 대간의 직분인데 재상이 어찌 대간에게 협제되고 또 조차서 논하에 아뢰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또 아뢰기를 신이 수영을 논박한 것은 곧 나라를 그르친 소인을 배척하여 멀리하자는 것인데 대신은 조금도 과부가 없다가 이제 도리어 대간에게 협제된다 하니 대신의 말이 아닙니다. 수영은 임사원과 마음을 같이하여 사대부의 첩을 찾아 모아서 임금의 마음을 고혹한 자들입니다. 사홍은 이미 천조를 입었는데 수영만이 어찌 홀로 부원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원종이 아뢰기를 상고의 재물이 많이 도적을 당한 것은 외인의 한 짓이 아닙니다. 형벌을 더하는 것이 비록 임금의 아름다운 뜻이기는 하지만 신은 옥석 구분이 되더라도 통절히 징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이 아뢰기를 형벌이 비록 죄에 맞더라도 임금은 오히려 무고한 사람에게 외람되게 미칠까 두려워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찌 옥석 구분으로 아랩니까? 임금이 먼저 옥석 구분으로 마음을 삼으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원종은 비록 자질이 아름다우나 배우지 않은 학술이 없으므로 말에 드러남이 이와 같았다. 사람됨이 남의 말을 경솔히 믿고 성품이 또 거칠어서 신복이 이주로의 참소를 당하여 그의 살림을 함몰합벌하였으니 성의 안을 힘입어 그 화가 마침내 정지되었다. 충종실록 8권 중종 4년 6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듣다. 충종실록 8권 중종 4년 6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구수영 등의 일을 아뢰니 재상 등에게 회의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좋지. 충종실록 8권 충종 4년 6월 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김수동 박한상 민효증 송일 이계남 등의 의논들이기를 의사는 이미 대신에게 하사했는데 도로 거두는 것은 사체에 어그러진 듯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법에 의거하고 백성을 위하여 말하니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수영이 계집 바친 일 등은 엄한 명령에 핍박되어 마지못한 것이니 고신을 모두 빼앗고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너무 중한 듯하니 우선 소용하지 마소서하고 박원종은 의논드리기를 공안을 상정할 때 각 고리의 생산 여부를 간혹 모두 마련하지 못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경솔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집 신용계 정광필 이점 김전 등은 의논드리기를 권균이 표주에 있어 승순하여 어김이 없었던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은 공화하는 중요한 지위인데 대간이 논박을 입었으니 계속 재직할 수 없습니다. 노공필은 의논드리기를 무예 만호는 거의 모두
시정의 무리로 방어의 임무는 돌보지 않고 오직 무리만을 일삼는 것은 과연 권홍이 아랜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무과 인자라도 어찌 모두 염개하겠으며 무의 인자라도 어찌 또한 쓸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대전에 입법하기를 무예로 만호와 첨사를 보직한 것은 사람 취하는 길을 넓게 한 것이니 다만 전조에서 뽑아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그므로는 마땅히 전조를 신책하여 택자해서 만일 여전히 외람되게 쓴 사람이 있거든 대간이 규거하여 전조의 주의를 다스리기를 청하면 저절로 그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저 오늘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운 판관을 가려서 검찰을 전적으로 위임하소서 하니 모두 좋췄다. 해운 판관은 순의 의논으로 인하여 대전에 따라 다시 설치하였다. 증조실록 8권 증종 4년 6월 1일 신요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구수영은 파면하고 권규는 채직하라. 어설한 지난번 백성에게 지급하되 그 가운데 조종조에서 내린 전지의 감 및 과부가 사여받은 것은 빼앗지 말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규는 궁량이 있어 폐조에서 승지가 되어 방편을 많이 썼으니 이는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있었다. 반정한 뒤에 사람들이 혹 이를 알지 못하고 때를 따라 부앙하는 조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더니 뒤에 정성이 되어 견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비로소 그 어진 것을 알았다.